처음 본 순간 나는 빠져버렸어. 반짝이는 큰 눈에 동글동글한 귀여운 외모. 최근 영화 누적 관객 수 100만 명을 넘긴 주인공 하초핑입니다. 국내 애니메이션으로는 한반도 공룡 이야기를 다룬 전박이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관객 수 100만 명을 돌파한 것이어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사랑의 하초핑을 제작한 SMNG 엔터테인먼트는 내년 겨울 상영을 목표로 시즌2 시나리오를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좋아할 수 있게끔 좀 만들었던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만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인기가 좋았는데 이게 좀 이 진행이 되면서 티네이저들까지 이제 좋아하게 되는 그래서 이게 막 밈으로도 막 전파가 되고 스스로 막 마케팅이 되면서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는 시나리오를 계속 쓰고 있고요. 그래서 뭐 빠르면 뭐 내년 겨울 정도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는 오랜 기간 로봇을 제작한 경험을 살려 키덜트 시장도 공략합니다. LG U+, 하이지움 스튜디오스와 3사 합작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하고 K-로봇 드라마 제작에 나섰습니다. 인간이 거대 로봇에 탑승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일명 한국판 트랜스포머입니다. 저희가 로봇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1년에 뭐 20, 30개씩 제가 계속 출시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미국의 해스브로 같은 회사가 이제 완구 회사인데 그 트랜스포머 같은 걸 만들어서 세계적인 기업이 또 되고 훨씬 더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모델들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시나리오를 이제 쓰고 있는 단계고요. 저희 이제 목표는 26년도에 그 일단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OTT 쪽이나 많은 글로벌 기업들하고 접촉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진행은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IP들이 인기를 이어갈 수 있는 데는 매출 80%를 차지하는 완구 사업 뒷받침이 컸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영화나 TV로 방영된 이후 캐릭터 상품 판매로 연결되는데 정교하게 제작한 캐릭터 완구가 입소문을 탔습니다. 완구 개발팀이 애니메이션 기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해 캐릭터의 성격과 서사 등을 밀도 있게 그려내는 점이 완성도를 높인 비결로 꼽힙니다. 애니메이션 강국인 미국과 일본에서도 러브콜이 잇따릅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완구들보다 좀 세밀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완구 상품을 소개하는 유명한 유튜버들이 저희한테 직접 연락이 와가지고 트랜스포머 상품 유통하는 쪽에서 저희들한테 직접 콜이 와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트랜스포머로 상품 전시를 하는데 메탈카드부터 같이 전시하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왔어요. 실제로 그 유통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수익성 재고는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SMNG 엔터테인먼트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39% 늘어난 951억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 손실은 94억 원으로 적자 폭이 더 커졌습니다. 회사는 패션과 모바일 게임 등 적자 사업을 정리해 비용 구조를 개선 중입니다. 2분기부터 계속 꾸준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콘텐츠 회사들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과감한 투자를 하고 저희가 했던 이유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예상보다 지금 티니핑의 이런 인기도가 훨씬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또 크게 좀 성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SMNG 엔터테인먼트. 한국의 디즈니로 성장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